마켓무버 고은별입니다. 조선 업종의 백고동이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업황 호황에 대한 기대감 속에 트럼프 트레이드 효과까지 더해지면서 연일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조선 업종입니다. 올해 LNG 수주 물량이 44척을 기록을 한 가운데 8,000 TEU 이상의 컨테이너선, 대규모 컨테이너선의 발주는 41척을 차지할 만큼 국내 글로벌 시장에서의 조선주들이 영향력을 떨치고 있는 그런 하루하루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홍해 사태가 장기화가 되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가운데 해상 운임의 강세가 지속되고 있고요. 해운사의 선박 수요가 증가가 되는 그러한 사이클이 이어지면서 이로 인해 신조선가도 역대 최대치에 근접해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달 신조선가 지수 같은 경우에는 187포인트를 기록하면서 직전 월과 비교한다면 10%가량 상승했고요. 역대 최대 호황기와 비교했을 때도 10포인트 정도가 차이가 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조선 업종에 대한 장밋빛 전망이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이와 함께 글로벌 컨테이너선 연료배 발주 규모를 보게 된다면 올해 2분기를 봤을 때 LNG의 발전 규모가 훨씬 더 많은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메탄올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선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가 강점을 갖고 있는 LNG 선박에 대한 발주가 늘어나면서 친환경 선박에 대한 발주 상승이 국내 증시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노후 선박 교체 시기가 다가오면서 이로 인한 긍정적인 모멘텀이 조선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 세계 최대 해운 동맹인 2M이 내년에 해체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빅2의 치열한 경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이로 인해서 대규모 선박 발주에 대한 기대감은 다시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올해 부진하게 전망이 됐던 이유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발주가 너무 많이 됐기 때문에 올해는 발주가 줄어들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가 나왔었는데요. 이 우려를 불식시킨 만큼 많은 발주가 이어지고 있죠. 그런데 내년에는 또 이렇게 선박 발주가 기대되는 모멘텀이 하나가 더 생기는 겁니다. 이와 함께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제조업 활성화에 대한 대선 공약을 내세우고 있는 가운데 저렴한 에너지를 사용을 해서 제조업을 활성화시키겠다라는 이야기를 내놓았죠. 그러기 위해서 화석 연료를 더 확대할 수밖에 없고 LNG선의 발주가 추가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의 호황기가 더 길어질 수 있다는 긍정적인 해석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지난해 상반기 국내 조선업계 수주 점유율은 10% 아래로 하락했고요. 지난달 역시나 역대 최저의 점유율을 기록했다라는 부정적인 의견이 있습니다. 다만 숫자를 보는 점유율 말고 금액적으로 봤을 때 고부가가치 선박에 대한 점유율 우리가 높기 때문에 앞으로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다음 장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러한 조선주들이 또 다른 모멘텀을 안게 됐습니다. 우선 올해 상반기만 보게 된다면 목표 수주액을 굉장히 순조롭게 달성시키고 있는 조선 3사인데요. 한화 오션이 미국 해군 보급체계와 함께 해양 정비에 대한 협력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죠. 이 함정 정비 협약이란 유지 보수 정비를 위해 미국 정보부와 민간 조선업체가 맺는 협약을 뜻합니다. 지금 한화 오션이 필리 조선을 인수를 하면서 미국에 있는 방위 산업에 조금 더 박차를 가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왔는데 지금 이렇게 실질적인 이슈가 들려오면서 앞으로 한화 오션뿐만 아니라 국내 조선업계들의 방산 진출에 대한 가능성도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이 해상 그리고 조선 관련 기업들 해양 소형 원자로 발전소에 대한 기대감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러 가지 모멘텀이 엮이면서 조선 관련 기업들 나날이 상승하고 있는데 이 백고동이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켓나우였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기업은 HD 현대건설기계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급등세 나오고 있습니다. 두 자릿수 상승 흐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역시나 마찬가지로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박정재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 기업을 왜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현대건설기계, 뭐 굴삭기, 휠러도, 지게차 등을 제조하는 국내
굴지의 건설기계 전문 업체이죠. 하지만 이제 올해 좀 실적이 좀 둔화되면서 지난 이제 2분기 정도까지 주가는 좀 맥없이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이슈가 두 가지가 붙었습니다. 일단 이제 미국 대선 수혜주로 이제 부각을 받는 상황인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 정책 공약집에서 미국 전역에 10개의 자유도시 구축 구상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그 수혜주로 부각을 받고 있고, 거기다가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사퇴를 하고 민주당 해리스 부통령을 이제 지지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지만, 민주당이 혹여 당선이 되더라도 일자리법 통과를 시키며 2032년까지 인프라에 1조 2천억 달러를 투입한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은 지속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든 아니면 뭐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이 되든 일단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거기다가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이슈까지 겹치면서 현재 상승력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올해 이제 아프리카 시장 1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50%가량 현재 이 현대건설기가 성장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북미 시장이나 다 다른 시장에서는 조금 주춤하지만, 중국 시장도 마찬가지고 좀 주춤하지만, 아프리카 시장이나 아니면 이제 서아시아 쪽에서 이제 매출이 잘 발생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3분기 내지는 한 4분기 정도에서는 실적이 또 양호하게 발표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주가가 현재 탄력을 받으면서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는데, 일단 이 상승력이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한 7만 3천 원대까지 상승력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현재 보유하신 분들은 한 7만 3천 원 정도 자리까지 한번 단기적으로 바라보시고, 혹여 시세가 좀 강력하게 나온다면 7만 9천 원에서 8만 원 정도 수준까지 조금 더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HD 현대 건설기계 만나보고 왔습니다. 오늘 하락장 속에서도 급등 흐름이 나오는 기업인데, 이 기업은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습니다. 미국 대선과 관련된 모멘텀,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된 여러 가지 모멘텀들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주가 탄력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라는 부분 함께 짚고 왔습니다. 이어서 다섯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갤럭시아 머니트리입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 기업도 오늘 시장에서 13% 이상의 급등세, 9,46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관련주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미국 대선 관련주이기도 한데, 그래서 가지고 오신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갤럭시 머니트리 뭐 오늘 좀 강한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뭐 동사를 가지고 나온 이유는 아무래도 시장에서 이런 가상화폐에 대한 관심도가 좀 더 높아질 수 있고, 거기에 따른 이제 주가 상승 흐름이 지금 현재보다 더 탄력적으로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해서 뭐 그래서 좀 가지고 나왔다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갤럭시 머니트리 한다면 블록체인 기술력을 좀 가지고 있는 회사고요. 그리고 동사가 지금 현재 매출 부분에 있어서도 꾸준하게 지금 이제 성장성을 좀 보여주고 있고, 부채 비율도 조금씩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재무의 건전성도 좀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갤럭시 머니트리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월요일부터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좀 시작했죠. 현재도 지금 현재 13%나 좀 급등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좀 이미 많이 상승한 상태에서 좀 가져 나와서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이 보셨을 때는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지금 뭐 트럼프 관련된 정책이라든가 트럼프 관련된 내용들이 시장에서 이슈화가 되고 있다 보니까 이쪽으로 그래도 우리가 계속해서 좀 포커스를 맞추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판단이 들어서, 특히나 가상화폐 같은 경우에 트럼프가 나는 가상화폐 대통령이 되고 싶다라고 얘기했을 맞아요. 정도로 가상화폐에 대해서 상당히 좀 긍정적인 발언들을 계속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뭐 많은 종목들이 있죠. 뭐 지금 이제 뭐 업비트의 두나무 지분을 가지고 있는 뭐 우리 기술 투자도 있고, 뭐 하나증권 투자도 있고, 뭐 그게 뭐 SJ 솔루션즈라든가 T사이언티픽, 뭐 위즈트, 다날 뭐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뭐 그들보다는 좀 더 재무적으로도 마찬가지고 하나의 또 효성 그룹의 일원으로서 갤럭시아 머니트리가 좀 더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 좀 안정적인 상승 흐름들 좀 기대해 볼 만하지 않나라고 판단이 들어서 좀 가지고 나왔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거기에다가 내일이 좀 화요일인데, 그동안은 좀 비트코인 ETF 상품들이 여러 개가 나왔었죠. 근데 내일은 화요일인데, 내일 미국 시장에서 이더리움 ETF 상품이 또 출시가 됩니다. 자,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비트코인과 함께 상승력이 상당히 좋은 가상화폐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이더리움 관련된 이런 ETF 상품이 만들어진다는 건 그만큼 패시브 자금들이 만들어진다는 거고, 패시브 자금들이 만들어진다는 건 지금 가격대에서 또 지지해주는 움직임이 만들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가격대를
좀 더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을 좀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관점, 그 과거에 우리가 또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실적으로 ETF 상품이 만들어졌을 때 그때 당시에 이제 처음에 한 4개 정도 허가를 좀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허가를 받고 나자마자 계속해서 비트코인은 상승 추세를 잘 만들어줬다는 부분들로 봤을 때 이더리움 또한 가상화폐 중에서 다시 한 번 더 큰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지 않겠나. 지금 현재 가격도 지금 대략 우리나라 원화로 계산했을 때 490만 원 정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패시브 자금들이 좀 만들어지는 ETF가 상품이 만들어진다면 앞으로 우리가 한 뭐 천만 원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그래서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도 뭐 관심을 저는 가져도 좋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 그 관련된 수혜주 기업들 중에서 저는 갤럭시 머니트리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더리움도 괜찮고 갤럭시 머니트리도 괜찮고 사실 그런 의문은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암호화폐 관련주이긴 한데 직접적인 투자는 아니기 때문에 사실 암호화폐를 가지지 않고서 이러한 기업을 가지는 게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는데 이더리움도 나쁘지 않다라는 이야기 함께 전해주셨습니다.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다음 기업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HD 한국조선해양입니다. 7% 이상의 급등 흐름 나오고 있고 18만 7천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기업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오늘 신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장중한 때 18만 7천 원, 지금 그 부근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박정식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셨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제가 뭐 이렇게 주구장창 상승이 나오는 종목들을 원래 잘 안 갖고 오는데 네. 이번에는 우리가 한번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전력기기 다음으로 주도 업종이 현재 나타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조선 섹터입니다. 특히 이제 한국조선해양이 이제 상승력이 최근 한 6월 중순 이후로 조금 이제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상승력이 계속적으로 좀 유지가 될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는데 이렇게 6월부터 조금 가파르게 주가 상승력이 나오고 있는 이유는 6개월 만에 연간 수주 목표액을 달성을 하였기 때문에 그 관련 수급이 더 강하게 현재 붙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162억 7천만 달러를 수주를 했는데 연간 목표액 135억 달러를 120.5% 초과 달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상승력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거기다가 조선 3사 중에 유일하게 1분기 적자를 겪었던 이 현대 미포가 2분기부터는 흑자를 나타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로 인해서 현대삼호, 현대중공업과 함께 이 HD 한국조선해양의 실적을 끌어올릴 수 있는 여력이 매우 높게 점쳐지고 있기 때문에 이 3분기, 2분기 실적 또한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영국 해운조선 시황 분석업체 클락슨 리서치가 6월 신조선가지수 187.23을 기록했다라고 발표를 하였는데 지난 2008년 9월에 191.6을 찍은 이 역대 최고 수준을 거의 지금 다가서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전 세계적으로 이 환경 규제가 강화가 되면서 이 친환경 선박 발주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에 이 191.6을 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올해 하반기에도 이 조선 주가가 계속적으로 좀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데 오늘 주가가 고점으로 18만 7천 원 정도를 찍었습니다. 단기적으로 저항 자리이긴 한데 이 자리가 만약에 내일 흐름 또는 모레 흐름에 돌파가 된다면 이대로 23만 원 정도 자리까지 한국조선해양은 기술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은 내일 주가 흐름에서 18만 7천 원 자리를 돌파하면서 안착을 한다면 23만 원 정도 자리까지는 추가적인 상승력을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내일 시장에서도 HD 한국조선해양이 18만 7천 원대를 돌파하고 거기 부근에서 안착을 해준다면은 단기적으로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는 부분 함께 짚고 왔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박수범 대표 그리고 박정식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